자, 오늘 함께 우리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그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한 그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옵티마이저 만드는 것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디케이. 그 웨이트, 가중치 값을 디케이하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 그 다음에 오버피팅, 언더피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드랍아웃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런 그 드랍아웃 컨셉이 뭔지,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터,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있죠. 뭐 에폭을 얼만큼 할 건지, 미니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뭐 이런 것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 최적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우리 그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줄여서는 뭐 SGD라고 얘기하는데,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그래서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뭐, 이 개념 자체가 먼저 이해되면 좋은데요. 그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요. 그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틱하게, 확률적으로 일부 샘플을 뽑아서 조금씩 나눠 학습을 시킨다. 라고,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때마다 다룬 데이터의 수가 적어서 한번 처리하는 속도는 당연히 빠르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학습할 때 필요한 메모리만 있으면 돼서 우리가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해져요. 근데 스토캐스틱, 말 그대로 확률적이기 때문에 이 배치 경사하강법보다는 좀 불완전한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막 튀거든요, 약간. 네. 그리고 로스 함수의 최소값에 이를 때까지 좀 이렇게 요동치고 튀는 이런 모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SGD라고 하면 그냥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이구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할 만한 건 배치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하강법,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웨이트 값 W에 W 마이너스, 지금 여기 학습률로 돼 있죠. 학습률. 지금 현재 학습률에서 그 우리가 이제 미분 취하잖아요. 그 미분 값을 학습률 만큼 이렇게 웨이 값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때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샘플, 일부 샘플만 뽑아서 나눠서 학습을 하잖아요. 스토캐스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튑니다. 요동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렇게 튀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튀면서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SGD를 뭐 표현을 한다면 SGD 초기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일단 러닝 레이트 뭐 디폴트 파라메터로 0.01 정도,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값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 SGD는 단순히 이제 우리 파람으로 들어온 파라메터들에서 키 값들을 뽑아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키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그 러닝 레이트 곱한 그 그레디언트, 그 미분 값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셀프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취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 파람스 이제 파람스는 이제 W니까 지금 현재 W에다 마이너스 취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SGD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SGD를 우리가 뭔가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SGD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뭐 실제 실행할 건 아니지만 모양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 받아온 다음에 그리고 뭐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뭐몇 번이든 반복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돼요?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SGD 자체에 단점이 있어요. 단순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게 어떻게 되죠? 네, 막 스토캐스틱하게 요동치면서 움직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단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는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이제 모멘텀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은 운동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성과 관련된 운동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이 그릇의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가진다. 모멘텀은 그 이전의 속도를 좀 유지하는 성향, 그리고 경사하강을 좀더 유지하려는 성향이 가지게 돼요. 이 모멘텀. 그래서 단순히 SGD만 사용하는 것보다 적게 방향이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토캐스틱, 그랜드 디센트로 막 이렇게 튀잖아요. 그죠? 튀는데 여기 보면 모멘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좀 튀는 게 다소 줄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요동치더라도 이게 점점 줄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 뭐 관성, 운동량을 고려해서 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동작을 시킬 수 있냐면 모멘텀은 여기에 우리가 그 V값을 계산을 해 주고 그 V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죠? 이 모멘텀 값 바로 이제 관성 계수라는 이 알파 모멘텀 값을 여기다 곱해 줍니다. 그리고 V값을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러닝 레이트와 함께 이 부분에 우리 값을 취하는 거죠. 미분 값을, 그레디언트 값을. 자, 한번 모멘텀도 구현을 해보면요. 모멘텀 여기에 초기값 0.01 그리고 0.9. 자, 러닝 레이트 값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그리고 V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파람스랑 그레디언트 값 들어온다고 업데이트 호출을 해주면은 만약에 셀프 V가 값이 none이다 그러면요. 셀프 V 값을 초기화, 그 다음에 처음 실행한 거니까 초기화해주고, 키와 밸류를 어디서 받아오느냐? 파람스의 아이템스 호출을 통해서 이제 전체 키 밸류를 이터레이션 해주죠. 그럼 그때 V의 키에 해당하는 곳으로 접근해서, zeros like value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초기화니까 V가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초기화한 뒤의 상태에서는 지금 V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초기화 새로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파람의 아이템스에 대한 거를 키밸류를 여기다가 각각 할당해줍니다. zeros like니까 지금 밸류의 크기를 그대로 할당을 해준 거죠. 0으로 채워서. 그리고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key v 값에다가 자 여기 보면은 v 값 계산할 때 v는 알파 v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미분으로 러닝 레이스로 감마에 그다음 미분 값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모멘텀이라고 하는 알파 값
모멘텀 곱하기 셀프의 V값. 네, 알파 V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감마에 근데 이제 감마는 러닝넷이죠? 네, 러닝넷 곱하기 그레디언트 받아온 걸 넣어주면 되고, 그럼 그 값으로 그 값에서 W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params 키에다가 더해서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멘텀 이렇게 또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에이다 그레드가 있습니다. 에이다 그레디언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에이다 그레드, 그래서 가장 가파른 경사를 따라 빠르게 향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어댑티브, 그러니까 적응적 학습률이라고 해서 학습률을 변화시키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사가 급할 땐 빠르게 변화하고 완만할 때는 느리게 변화하는 이런 어댑티브한 특성을 가지는 거죠. 가장 간단한 문제에선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딥러닝에선 좀 자주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학습률이 너무 감소돼가지고 그 글로벌 미니멈에 도착하기 전에 학습이 조기에 종료가 될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이거를 또 개선한 버전들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h값 플러스에 뭐 스퀘어를 취하면 되겠죠. 이 미분 우리 그레디언트의 스퀘어 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에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앞 루트 h 앞에서 계산한 거에 루트 h분의 1을 사용을 합니다. 이 h는 결국엔 우리 그 기울기를 반영한, 기울기를 제곱하여 더한 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값을 루트를 씌운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과거의 기울기를 계속 더해서, 그래서 학습을 진행할수록 갱신 강도가 약해진다. 왜냐면 루트 h분의 1, 여기에 이제 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다 그래드 한번 구현을 같이 해보면, 자, 러닝 네임 넣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기에 만약 is none, 여기에 반복을 이제 해주고, 초기화를 위해서 아이템스에 h 값을 우리 비어있는 zeros like로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에 넣어줘야죠. 넣어줄 때는 계산을 해서 h 값에다가 그레디언트 키 값에 그레디언트 키 값. 네, 보면은 두 개로 곱한 거니까요. h 플러스 지금 플러스 이퀄 했잖아요. 그죠? 플러스 이퀄 이거 곱하기 이거. 자, 그 다음에 params의 키에 마이너스 이퀄 셀프 러닝 레이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러닝 레이스의 루트 h분의 1이잖아요. 루트 h분의 1 여기에 러닝넷에 이렇게 하면 되죠. 러닝넷 곱하기 루트 h분의 우리 그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를 루트 h만큼 나눠줘야죠. h만큼. 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 값을 하나 더 해줄게요. 작은 값 하나를. 왜냐면 우리 그 무한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값을 더해줘서 무한대로 빠지는 것을 막아줘야겠죠. 네, 실행을 해두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두지만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델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실행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ADA 그래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또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 RMS Propagation, 그 Root Mean Square를 취합니다. Root Mean Square 취하고 Propagation. 여기에는 합을 하는 대신에 지수의 평균값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학습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학습률이 커져서 잘 되게 만들고, 학습률이 너무 크면 학습률 다시 줄이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H, 여기에 4U, H 플러스 1 마이너스 4U,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 그레디언츠 부분, 그리고 W는 뭐, 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츠를 뭘로 나눠줘요? 루트 H 플러스 엡실론만큼.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RMS proper 자, 여기에서 self running rate 0인 decay rate 자, decay rate이 이제 포우값은 0.99 정도로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정해진 값이긴 한데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값을 반영해서 넣어줄게요. 케이레이트 여기다 넣어주고 h값 이제 업데이트 실행을 할 경우에 여기에 업데이트 반영을 하는데 만약에 h가 none이다. 그럼 h를 초기화시켜 줘야겠죠? 초기화를 위해서 실행을 해놓고 만약에 h 값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zeros로 이렇게 채워주는 초기화 해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짜 해줘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h의 값을 h에다가 decay rate를 먼저 곱해주도록 할게요. 곱해주는 연산. k rate 곱해주고 그 다음에 h에다가 플러스 해줘야죠. 플러스 1 마이너스 p 4 플러스 이퀄 1 마이너스 4가 decay rate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레디언트 값 그다음 파람스는 셀프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키 값을 곱해주고 여기에 np 스퀘어 루트 셀프 h 키로 근데 여기에 이제 엡실론 값 넣어줘서 작은 엡실론 값을 하나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이죠. 이제 좀 수정을 할게요. H 이게 로우죠. 로우. 그럼 H 로우 H 플러스 1 마이너스 로우 그 다음 그레디언트 값그 제곱을 해주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루트 민 스퀘어 프로퍼게이션. 그 다음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그 모멘텀 방식과 그 다음에 RMS 프로퍼게이션 아이디어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 아담이라 하지만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을 줄여서 아담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레디언트의 지수 감소 평균을 따른다. 그게 모멘텀이죠. 그 다음에 지난 그레디언트 제곱의
지수감소된 평균을 따른다. 그 RMS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최적화 옵티마이저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공식 논문에서는 T를 이제 T 플러스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베타 1이 있고 베타 2가 있는데, 베타 1 값, 그 다음 베타 2 값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베타 1 값은 0.9 정도, 그 다음 베타 2는 0.999 정도 나와서, 베타 1에서 그 M을, 우리 실제 그 M을 여기다가 M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1,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 그 다음에 V 값, M이랑 V가 있는데 V는 베타 2에 V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2,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그레디언트 값, 그 스퀘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M 햇이 있어요. 햇. 햇. 햇은 1 마이너스 베타 1에 분의 M.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 1 분의 M 이렇게 해서 M 햇을 구하고, 그 다음에 V 햇은 1 마이너스 베타 2 분의 V 해서 V 햇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해줄 때 W를 지금 현재 러닝 레이트, 그리고 M 햇,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누냐, 루트 씌운 V 햇 플러스 엡실론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근데 좀 아담을 저 위에는 이제 논문에 나온 표현인데, 논문에 나온 표현을 좀더 최적화해서 간편하게 우리가 그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초기화 러닝 레이트. 베타 2 넣어주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 M 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업데이트지. 업데이트는 탈함 그레디언트. 여기에 만약에 M 값, M 값이 none이다. 그러면은 뭐 M 값 말고 V도 none이겠죠. 그러면 M과 V 값을 둘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키와 밸류에 params 해서 items. 네, 이렇게 하면서 초기화를 또 시켜줘야겠죠. 밸류. 그 다음에 셀프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러닝 레이트 t 값을 계산을 해주고요. t 할때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다 해줄게요. 이거를 좀 바꾸는 게, 러닝 레이트에 그 스퀘어 루트 씌운 다음에 1 마이너스 셀프 베타 2, 셀프 베타, 이터레이션. 베타의 현재 이터레이션을 1에서 그 현재 이터레이션, 베타 2의 이터레이션을 제곱으로 해서 거기에 스퀘어 루트 씌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셀프 베타 1의 이터만큼을 네, 1에서 빼주고요. 이게 러닝 레이트 t 계산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키 파람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m 값, 여기 플러스로 m 값을 어떻게 더해주냐면, 여기에 이제 1 마이너스 베타 1 곱하기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m. 그리고 v값에 여기도 똑같이 더해주는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얘는 베타2 곱하기 그레이던츠 키의 제곱 마이너스 v.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람스의 러닝 레이트 곱하기 키. 우리 러닝 레이트 t는 계산을 미리 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m값 곱해주고 t에다가 m값 곱해주고 러닝 레이트를 러닝 레이트의 m값에 그 다음에 우리 v의 플러스 엡실론 그리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브이의 키에다가 엡실론 더해주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최적화 방법을 좀 비교해 볼게요. 보면은 지금 그레이던트 디센트 해봤고 모멘텀, 에이다 그레드, 그 다음에 RMS, 프로퍼게이션, 아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그 리니어 레그레션 대상이라고 치고 여기에 얼만큼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지를 그 시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별을 향해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쫙쫙쫙쫙 튀면서 가는 애가 이제 모멘텀. 근데 이제 그레이던트 디센트가 더 이렇게 요동하면서 가죠. 그 요동하면서 가는 파란색 선을 좀 개선한 게 뭐예요? 모멘텀이죠. 그리고 모멘텀보다 또 개선된 게 에이다 그레드예요. 근데 에이다 그레드 어디 있죠 지금? 지금 아직도 가고 있어요. 에이다 그레드가 이제 단점이 뭐였죠? 어댑티브하게 이제 가는 건 좋은데 느리게 가잖아요. 이렇게 느리죠. 네, 느리게 간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루트 민 스퀘어 프로퍼게이션 어때요? 그거보다는 빠르게 접근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빠르게 가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아담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아담은 이렇게 정말 그 여기 라인을 타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돌면서 접근을 해 나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최적화 방법들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gradient vanishing 입니다. 바로 가중치 소실인데요. 우리 그 AI의 두 번째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위기는 첫 번째는 이제 XOR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위기는 바로 가중치가 소실된다라는 겁니다. 그 활성화 함수, 우리 액티비전 펑션이 뭐 시그모이드일 때 거기에 히든 레이어, 은닉층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가중치가 역전파되면서 가중치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돼서 0 또는 1의 가중치 값이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 이거는 무슨 말이냐? 미분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렐루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비선형 함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가중치 초기화 문제입니다. 그 히든 레이어의 그 활성화 값 분포 이거를 가중치 초기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치의 값이 일부 값으로 치우친다? 그러면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값이 치우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신경망의 수가 또 적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활성화 값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베니싱 그레이던트 프로블럼을 표현한 그림으로는 이 그림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웨이트 값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뭐 후반부에 가서는 뭐 값이 남아 있질 않아요. 네, 소실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 베니시 그레이던트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가중치 초기화 부분인데요. 가중치 초기화는 우리 이것만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트에서 한번 볼 텐데 Initializing Neural Networks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시각화 도구로
어떤 초기 값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0으로 초기 값을 가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0이지만 뭐 쉬운 문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작을 했을 때, 뭐 쉬운 문제예요, 지금. 분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코스트가 줄질 않죠. 네, 코스트가 줄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0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0으로 해봤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산이 어려워서. 자, 그러면은 0이 아니라 too small. 이제 좀 작은 값을 가지는 형태로.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학습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느리지만 100의 폭을 지나서는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크다.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투스모로 이렇게 느리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투 라지는 일단 이렇게 분류를 보여주긴 하지만 네,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근데 이제 만약 적절하게 웨이트 값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학습이 되죠. 바로. 바로 코스트가 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중치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네,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로 어떻게 오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too small 했을 경우에 too small로는 많이 보내도 웨이트 값 줘도 지금 되게 천천히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잘 되네요. 네, 그런데 얘를 적절하게 했을 때 바로 그레디언트 값이 반영이 되죠, 이렇게. 서로 잘 움직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투 라지로 했을 때 그레이드 뜰까?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투 라지로 하니까 팍팍 튀죠, 그죠? 팍팍. 예. 너무 이렇게 튀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이 잘 되긴 됐는데 이렇게 튀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보면은. 투 라지. 그럼 이제 줄긴 주는데 좀 학습이 좀잘안 되죠, 그죠? 튀니까 웨이 값 주지만 그레디언트 반영이 이제 들쭉날쭉. 근데 이거를 너무 적게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계속 안 생기다가. 네, 조금씩 이제 생기려고 하죠. 여기도 조금씩 천천히 투 스몰이라서 천천히. 네, 이제는 웨이트 값이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이제 학습이 이제 되는 걸알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근데 이제 적절한 값을 갖게 되면 바로 그냥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쭉 떨어뜨려 주죠. 네. 네, 이렇게 학습이 되어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 이것도 too small로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잘 반영을 안 하다가 천천히 반영을 하죠. 네, 지금서부터 이제
너무 작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요. 만약 이걸 적절하게 적절한 값으로 이제 주면은, 네, 처음부터 이제 빠르게 그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분포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mList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우리 손글씨로 쓴 숫자 mList 값에 대해서 지금 0일 때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메소드를 0으로 했을 때 0으로 하면 0에 이렇게 몰린 걸볼수 있어요. 0의 값에. 그렇죠? 0에 이렇게 몰려서 동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니폼으로 줄 경우엔 자, 유니폼이면 물론 이제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0에 몰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포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걸알수 있고 스탠다드 노멀 주면은 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렇게 퍼져서 분포를 가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초기값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게 사비에르. 사비에르는 네, 이렇게 적절한 분포값을 다 가지는 거알수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어떤 거를 그 초기화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결과로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초기화하는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초기값을 다르게 세팅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umpy를 좀 불러오고 시그모이드 여기에 return 시그모이드는 return을 1 플러스 np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한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시그모이드 값 간단하게 함수 만들 수 있고요. land n 해서 1000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줍니다. 노드의 수는 50개. 그러니까 이거는 히든 레이어 하나당 노드의 개수가 이제 50개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6개. 그러면 레이어당 50개 노드,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총 6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밸류스. 이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밸류 활성화 그 함수를 통과한 이후의 값 액티베이션 밸류스 여기다 저장을 해줄게요. 자, i부터 히든 레이어의 수만큼 돌고 만약에 x가 0이 아니다. x가 아니라 i죠. i가 0이 아니다. i가 0이 아니면은 그 처음에 우리가 0 초기화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activation values의 값을 i-1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i-1번째 x의 값을 i-1번째 activation value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weight 값을 mp0s 여기에 nodes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a값 여기에 dot product 한 결과 실제 입력 x와 weight 값을 dot product 한게 a로 그리고 a값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sigmoid activation 그 function을 돌려주는 거죠. activation values 여기다가 i번째에다가 이제 z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tivation value가 각각 우리 계산돼서 지금 현재 dot product하고 sigmoid activation function 거친 z 값이 여기 i 번째에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자, 이 반복해서 나온 결과 이게 지금 우리가 세팅을 0에서 0으로 했잖아요. 그죠? 0으로 세팅한 결과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matplotlib 여기에 스타일 좀 스타일을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대로 유지를 해볼게요. 화이트로만 할게요. 그리드는 빼고, figure에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아서 널찍하게 보겠습니다. i랑 a를 액티베이션 저장해 놨잖아요. 액티베이션 밸류스에 저장된 걸 값을 끄집어서 서 플롯으로 1부터 액티베이션 밸류스의 개수만큼 i 플러스 1 이렇게 서 플롯. 그러면은 액티베이션 밸류의 개수니까 우리 액티베이션은 총 히든 레이어 개수만큼 반복해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그러면 1, 2, 3, 4, 5, 6, 6 이렇게 총 6개의 서브 플롯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타일을 str에 i 플러스 1 플러스 이제 타이틀이니까 몇 번째 레이어다 이렇게 출력을 해놓게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텐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액티베이션 밸류스의 아이템으로 가져온, 그러니까 이제 액티베이션 밸류에 들어가 있는 결과값 있잖아요. z값, 결과값, 최종 시그모이드까지 나온 그 결과값, 그 값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얘 값을 플래튼해서 플래튼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50개 표현을 해볼게요. 0과 1 범위로 0과 1 사이로 분포를 나타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let subplots adjust 해서 좀 간격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width space 0.5, 그 다음에 height space 0.5 이렇게 벌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how 해서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죠? oops, 가로가 빠졌네요. 다른 데네요. activation values. 이게 없다고요? 이거 실행을 안 했구나. 네. 실행을 안 하고 이제 실행을 해봤네요. np 점인데 오타가 났네요. 네, 다시 실행. 괄호 하나 더 쳤구나. 네, 시그모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 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네, 이 중앙에 그냥 분포되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익스포넨셜. 그럼 0부터 1 사이로 그냥. 네, 이렇게 뭐이 가중치를 0으로 두니까 나오는 결과죠. 지금 분포가 그러니까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균일하게 분포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균일 분포, 유니폼으로 바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좀 해볼까요? 복사. 그리고도 복사를 좀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거는 뭐 했으니까 필요 없겠죠?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에 지금 0으로 넣어준 부분에다가 랜덤 유니폼으로 해줄게요. 유니폼으로 1, 10,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 쉐입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분포가 되긴 되는데 여기 살짝. 근데 점점 다음 레이어로 지나갈 때뭐 내용을 다 잊어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노멀 유니폼으로 해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분포가 잘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또 복사해서 정규 분포로 해볼게요. 정규 분포 둘다 복사를 해온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유니폼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규 분포 형태로 유니폼 대신에
랜드 n으로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결과대로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각화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 지금 현재 이렇게 분포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치우쳤고 0과 1로 치우쳐져 있고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복사해서 일단은 노멀라이제이션은 활성화수 통과하면 이제 양쪽으로 퍼지죠. 퍼졌어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니까 퍼져서, 그리고 0과 1에 퍼지니까 당연히 그레이디언트 매니시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아주 적은 작은 정규 분포 값으로 가중치를 초기한다. 자, 이거를 또 시각화로 나타내 보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여기다가 주어주는 겁니다. 한 0.01 정도, 0.01 정도 주어지고 시각화를 해보면 그러면은 물론 이제 0과 1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좀 뭐랄까요, 좀 치우쳐졌죠. 이렇게 이쪽에 가운데에 치우쳐진 결과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았냐. 자, 바로 사비에르를 찾은 겁니다. 사비에르 방법을. 자, 사비에르는 은닉층의 노드의 수가 n이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1로 이렇게 분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중치의 역전파가 전달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비교적 많은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리니어다 그러면 아주 적합하게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사비에르. 자, 이거는 뭐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0.01 뭐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눈다고요? 루트 n 스퀘어 루트 n, np의 스퀘어 루트에 n이니까 노드 쓰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네, 이렇게 골고루 좀 퍼진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퍼져서 나타난 결과. 자, 그리고 또 복사해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사비에르인데, 사비에르에 우리 지금 현재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그모이드 대신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써볼게요. 그러면 탄젠트로 계산을 np의 exponential의 x 마이너스 np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 그리고 np의 exponential의 x 플러스 np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고 탄젠트로만 바꾼 거예요. 사비에르 똑같이 쓰는데, 그러면은 사비엘의 탄젠트를 만났을 때, 지금 안 만난 것 같아요. 이걸 바꿔줘야죠. 시그모이드 대신 탄젠트로.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좀 변화가 생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포가 바뀐 형태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분포가 훨씬 퍼져 있는 형태로 네,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형함수 말고 이제 비선형함수에서의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복사해 와서 똑같이 활용하지만 내용을 이 부분 렐루로 만들어 볼게요. 렐루. 렐루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맥시멈 0x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렐루 자체가 0 이상일 경우에는 x 값을 그대로 취하면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0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 다시 0부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렐루로 바꿔줘야겠죠? 네,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각화로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뭐 비선형으로 렐루 했었다 하더라도 지금 0으로 다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0은 일단 0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눈을 보지만 0은 안 되겠죠? 네, 0으로 쓰는 거는 추천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렐루에 대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 랜덤 랜드 n으로 노멀라이제이션 결과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 노멀라이제이션 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그냥 똑같이 뭐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반응을 별로 분포가 활성화된 값에 따른 분포가 없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표준 편차를 0.01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0.01 이렇게 해주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네, 드디어 조금 반영이 돼서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로 뭔가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바로 사비에르. 근데 사비에르가 한번 사비에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사비에르로 사비에르 결과를 한번 보면은 사비에르를 했어도 지금 여기 끝에 이 분포 값이 좀뭐잘 반영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사비에르를 일단 그래도 분포는 퍼지게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사비에르는 지금 우리가 렐루를 쓰잖아요. 그 비선형을 쓰니까 사비에르가 좀잘안 맞는데 이런 렐루와 같은 비선형 함수일 때좀더 적합한 그런 히라는 초기값이 있습니다. 히는 이제 초기값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를 인 분포를 갖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활성화값 분포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히 방식으로 초기화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스퀘어 루트 근데 노드분의 2를 넣어주는 거죠. 노드분의 n분의 2 루트를 씌운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줘야죠. 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반응하는 결과 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더 퍼져서 분포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가중치의 활성화 값이 적당히 퍼지도록 강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그 평균이 0, 표준 편차 1로 정규화를 계속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초기 값에도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거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풀리 커넥티드랑 뭐 액티베이션 펑션 그 비선형 사이에 이 노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치시키거든요. 보면은 그 역할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그레디언트 값 이렇게 막 요동치면서 가잖아요. 근데 얘를 요동치면서 가는 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안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0,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0, 10 이러니까 이제 막 튀는데 0,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되니까 쫙 이렇게 잘 학습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사용을 해볼게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초기화 셀프의 감마 값과 베타 값, 그 다음에 모멘텀은 0.9, 그리고 러닝 민 얘를 none으로 해주고, 그 다음 러닝
variance를 none으로 해주고 min 값과 variance 값 얘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들 넣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input shape, self learning min, learning min 이렇게 넣어주고 self learning variance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none으로, 그리고 xc std none, 그리고 d 감마 d 베타, 그 forward, backward 둘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감마 베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forward, self의 input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isTrain, train 여부를 판단하는 거를 만들어 줄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self input shape에다가 일단 받아온 input 데이터의 shape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input의 데이터의 dimension을 체크해서 만약에 이 차원이 아니다, 이 차원이 아닐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우리 쉐입을 따로 뽑아줄게요. NC height width. 그러면 input 데이터의 쉐입을 따로 뽑아주고, 그 input 데이터에서 input 데이터의 reshape을 통해서 n 앞에를 n으로 맞춰줘서 자동으로 reshape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out에다가는 우리 좀 이따가 만들 텐데 forward 함수에 대한 결과를 받아놓은 거를 한번 out에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out을 reshape해서 return 시켜주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input shape.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underbar forward 이거 만들어야겠죠? input 데이터의 isTrain. 네, 됐고요. 만약에 self learning min is none, 그러면은 n과 d 값을 input 데이터의 shape을 이제 n과 d로 뽑아주고, 여기에 learning min 여기를 zeros 0으로 다 해주는데, d만큼 learning variance도 똑같이 d만큼 0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train view에다가는 min값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xc에는 데이터에서 view를 뺀 xc, 그리고 variance에는 np min에서 xc의 제곱, 그 다음에 std는 스퀘어루트에 variance 플러스 네, 12 마이너스 7로 좀 적은 값. 그 다음에 x에는 xc를 std로 나눈 값을 넣어줍니다. 각각을 다 계산했으면 우리 클래스의 속성 값으로 넣어주고요. shape은 배치 사이즈, input 데이터의 shape 첫 번째로 배치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c에 xc 넣어주고, xn에 xn 넣어주고, 그 다음 self에 std에 std 넣어주고, 그 다음 learning min 값에다가 모멘텀에다가 self learning min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셀프 모멘텀 곱하기 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variance도 variance의 momentum 곱하기 running variance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셀프 모멘텀 곱하기 variance.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 EasyTrain이 아니다. EasyTrain이 아니면 SC에서 input 데이터에다가 self learning min을 빼주고 빼준 값을 XC에 넣어주고 X에는 SC를 스퀘어 루트의 self learning variance로 여기에 마이너스 7.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 return 시켜주기 위해서, 감마에다가 xn을 곱해주고, 플러스 셀프 베타. 이렇게 해서 이 값을, out을 return 시켜주면 되겠죠. backward. 이제 forward는 다 했고, backward에서 계산하는 값이 필요한데, 만약에 dout의 dimension이 2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shape을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shape, dout의 shape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dout은 dout의 reshape을 통해서 변환을 해줄게요. n 크기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dx는 self의 backward. 여기다가 우리 다시 정의해서 dx 값을 가져옵니다. 그 값을 가져온 거를 reshape해서 self input shape으로 네, 이렇게 reshape을 해주고 return. 그럼 이제 우리 언더바 언더바 백워드 정의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d 베타 우리 아까 사용하려고 했던 뭐 d 감마 d 베타 있는데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넣어줄게요. d out sum 그리고 d 감마 는 sum을 해주는데 xn의 dout을 곱한 값으로 네 sum을 해주고 dxn xn 값은 우리 감마에서 dout을 곱해준 값으로 그리고 dxc 얘는 dxn에서 스탠다드 std도 나눈 값 그리고 dstd는 마이너스 np sum dxn 곱하기 셀프 xc 이렇게 해줍니다. 셀프 std에 셀프 std를 곱해주고 네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dvariance는 0.5 곱하기 dstd 얘를 std로 나눠주고요. dxc 얘는 플러스 이퀄 해서 2.0 그 다음 배치 사이즈 얘를 셀프 xc로 곱해주고 디베리언스 곱하고 네. 그 다음에 뮤 얘는 더해주는데 dxc랑 dxc의 sum을 해주면 되겠죠. dx는 dxc-dmu 얘를 셀프 배치 사이즈로 나눠줍니다. 감마 d 베타 네 그리고 dx 값을 리턴 시켜주는 형태로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구현을 다 했고요.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 나중에 사용을 직접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피팅과 우리 언더피팅 개념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오버피팅, 언더피팅은 뭐 언더피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그라미랑 X로 구분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지금 뭐 제대로 찾아내질 못하잖아요. 너무 이제 그 학습을 덜 하거나 해서 지금 언더피팅 된 상태라서 지금 구분을 잘 못해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too simple to explain the variance. 네. 지금 variance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심플한 단계고 그리고 적절하게 피팅될 경우에는 이렇게 잘
구분을 해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되면 뭐죠? 뭐 아주 뭐 X0을 제대로 분류하는 이런 라인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됐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오버피팅 돼 있어서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피팅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버피팅, 그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한해선 좋은 성능을 보이고 새로운 데이터에는 그러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바로 오버피팅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매우 적을 때, 그리고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할 때, 그리고 학습 횟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오버피팅을 우리가 뭐 러닝 하다가 그 학습하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학습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수집하는 방법. 근데 뭐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단순화한다.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또 오버피팅 될 수 있으니까 단순화해서 파라미터가 좀 적은 모델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특성 수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규칙을 단순화시키거나, 그리고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피팅이 있는데, 언더피팅은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은 거죠. 마치 학습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할 경우에도 언더피팅이 되는 거죠. 이때는 충분히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보다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한다. 모델이 너무 심플하면 그 학습이 잘 안 되니까, 언더피팅 되니까. 그리고 에폭을 늘려서, 에폭스를 늘려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그 규제와 이거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건데요. 가중치를 얼만큼 할지 규제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과대적과 오버피팅은요, 가중치의 매개 변수 값이 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가중치 값에 큰 규제를 가한다. 그러니까 가중치가 크면은 거기에 큰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중치 감소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규제 자체는요, 가중치의 절대값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중치의 모든 원소를 0에 가깝게 해서 모든 특성이 출력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기울기를 작게 만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요,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로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적절한 규제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요, 가중치의 제곱합을 가지고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데, 손실함수의 그 일정값을 더해서 과적합을 방지를 시켜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그 람다 값이 크면 가중치 감소가 커지고, 그 작으면 가하는 규제가 적어지는, 그래서 가중치를 그 정해주는 어떤 규제의 어떤 기준으로 이 람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값에 따라서 가중치 감소를 뭐 크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생성해서 L1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L2입니다. L2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코스트 펑션에서, 그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 그 코스트 계산할 때 그 민값의 로스값으로 y와 y-hat, 그래서 실제 결과와 그 다음에 예측한 결과에 대한 그 로스 결과를 민값으로 취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더한다? 바로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w, 그러니까 weight의 제곱, 그러니까 가중치의 제곱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가중치의 제곱합에다가 우리가 람다 값으로 얼만큼 할지를, 그래서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가중치 weight의 제곱, 이렇게 이 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추가한 거니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실행시킬 건 아니고요. 만약에 로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웨이트 디케이에다가 여기다가 0.5 곱하기 웨이트 디케이 값에 우리 람다 값이 있겠죠? 람다 곱하기 mp sum 웨이트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거를 이 값을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네. 뭐 여기 뭐 구현 여기 여러 개 구현이 되고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동작을 하겠죠? 그다음 에러는 가중치의 절대값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2 레귤라이제이션과는 좀 달리 어떤 가중치는 0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보면은 뒷부분에 우리 똑같은데 뒷부분에 2분의 람다 근데 앱솔루트 그 절대 값의 합. 그래서 이거를 또 로스에다 만약에 구현한다면 웨이트 디케이에다가 0.5 곱하기 웨이트 디케이 람다 여기에 mp sum mp의 앱솔루트 이렇게 넣어주겠죠? 뭐 이렇게 플러스 이퀄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이것도 뭐 실행시킬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적용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드랍아웃이에요. 드랍아웃. 우리가 딥러닝 학습하는 그 기술 중에 또 드랍아웃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이었는데 이것도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학습할 때이 전체 노드 중에서 일부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레이시오 밸류를 해서 0.5냐 0.7이냐 줘가지고 일부만 사용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0.5면 뭐예요? 반만 어떻게 해요? 학습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그냥 뉴럴넷 기존 어떤 기본적인 뉴럴넷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에 지금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 드랍아웃으로 노드 학습에 사용 안 되는 게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드랍아웃. 자, 보면은 클래스 드랍아웃 구현을 해보면 이니셜라이제이션 init 해주고 drop out ratio 얘를 디폴트로 한0.5 정도만 drop out ratio에서 drop out ratio를 넣어주고 여기 마스크 none으로 해줄게요. forward에서 is train true 만약에 이제 트레인이 틀릴 경우에 셀프 마스크 여기다 mp 랜덤 랜드 값을 주는데 여기에 input 데이터 쉐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쉐입 넣어준 랜덤 이 값이 셀프 드랍아웃 아웃 레이시오 그 비율보다 크다. 그러니까 그 크다는 그거를 마스크에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전체 노드 수에서 랜덤하게 지금 현재 반 0.5만큼 이제 반영이 되게끔 마스크를 인풋 데이터에다가 정한 마스크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곱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return 그게 아니다 아닐 경우에 is train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1.0 마이너스 셀프 드랍 아웃 레이시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1에서 비율 0.5라고 하면은 0.5를 인풋 데이터에 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다음 백워드는 그냥 리턴 하는데 디 아웃에 셀프 마스크를 곱한 상태로 디 아웃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드랍 아웃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이퍼 파라메터가 있잖아요. 학습에, 딥러닝 학습에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이퍼 파라메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면은 러닝 레이트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률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이 학습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에폭스. 학습 횟수를 너무 작게 또는 너무 크게 지정하면요, 과수족합 또는 과적합, 그 언더피팅, 오버피팅이 이 에폭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진행하다가 이 정도 해는 해야겠다라는 최적의 에폭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미니 배치 사이즈인데요. 미니 배치 사이즈는 우리 미니 배치 학습을 할때한번 학습할 때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부족한 점을 막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의 일부를 계속 여러 번 학습하는 형태로 미니 배치를 쓰잖아요. 그런데 학습할 때 얼마만큼의 미니 배치 크기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미니 배치 크기가 작으면 학습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클수록 학습 시간은 적게 소요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인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학습, 검증,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서 오버피팅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 30%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요. 그리고 그거의 나머지 20%를 검증용 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 남은 부분을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테스트로 하는데, 여기 이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거나, 혹은 밸리데이션으로 빼서 몇 퍼센트를 밸리데이션을 뺄지,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mList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한번 직접 구현해서 해보는 걸로 한번 딥러닝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양한 학습 기술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기술들을 적용해서 한번 mList 분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좀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오덜드 딕셔너리. 여기에 네, 수행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 봐야겠죠? 여기에 랜덤 시드를 좀 줄게요. 시드 통일해서 TF에 그 Keras에 우리 데이터셋을 그 mList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져오고 train y train x train 아 테스트죠. x 테스트 y 테스트 로드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제 다운로드 하겠죠.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개수. 10개죠. 숫자니까. 0, 1, 2, 3, 4, 5, 6, 7, 8, 9. 0부터 9. 자, 다운로드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처리 하는데, 랜덤의 시드가. mList에서 Keras 데이터셋. 이 부분을 가져오는데, 얘를 우리 학습 그 시간을 좀 고려해서 좀 뭐랄까요? 좀 줄여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엑스트레인, 와이트레인. 조금만 줄여볼게요. 엑스트레인에 만개 정도만. 엑스테스트에 기존 네 3천 개만. 그리고 와이트레인에 서만 개. 그리고 y 테스트에 3000개. 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아, 이거를 출력하기 전에. 자, 이 부분에. 옵스. 네, 출력하기 전에. 지금은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28, 28.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플랫한하게 바꿔줄게요. X-train, X-test, X-train, reshape. 이게 마이너스 1하고 28 곱하기 28로. 그러면은 700, 784. as type float 32로 x-test도 reshape해서 마이너스 1에 28 곱하기 28로 as type float 32로. 네, 이렇게 그 플랫은 시켜주고 x-train을 또 x-train에 2호로 나눠주고 x테스트에 x테스트를 2호로 나눠줍니다. y트레인 클래스 개수 이거는 이제 원화 벡터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y트레인 네 이렇게 원화 벡터로 변경을 해주고 얘를 수행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플랫은 해줬기 때문에 보면은 네, 784로 바뀌었죠? 네. 그 개수도 좀 줄이고요. 6만 개인데 만 개만 만 개도 많긴 한데 뭐 학습에 일단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epochs 1000번 그 다음 러닝 레이트는 좀 작은 값으로 이렇게 잡아보고요. 배치 사이즈는 256. 그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는 X 트레인의 shape. 그 다음에 epoch마다 iter per epoch 최대 값으로 갔는데 뭘 사이즈를 뭘로 나누느냐? 트레인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거에 최댓값으로 네,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정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학습 우리 배운 것처럼 조절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할 때 여기만 조절을 해주고 실행하면은 조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맥스 만약에 디멘션이 2이면 x는 x 트랜스포즈 해주고 x에 마이너스 np max x 값 취해주고 그 다음에 y는 결국 exponential x에 sum에 exponential x를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 return 시켜줍니다. 자, max 값을 왜 빼주냐면 우리 소프트 맥스니까 그 오버플로우 생기지 않게 맥스 값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x 여기에 sum exponential x 네, 이렇게 해줍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펑션이 뭐가 있냐면 MSE mean squared error 이게 정답 예측한 값이랑 정답값. 이거는 0.5 곱하기 np sum에 지금 현재 y-7t t의 제곱을 취한 거를 스퀘어니까요. 제곱을 취한 걸 더했습니다. 더한 거를 0.5 했으니까 min이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이게 프리딕션 한 것, 그 다음에 트루 값. 만약에 프리딕션 한 값이 1이다. 디멘전이 1이다. 그러면은 트루 y에 리쉐입 해줘서
트리와이의 사이즈 리쉐입 해주고, 똑같이 트루가 아니라 프리딕션한 y에 대해서도 네, 리쉐입을 해줍니다. 만약에 근데 트루가 사이즈랑 트루 사이즈랑 프리딕션 y의 사이즈랑 같다. 같으면은 트루 y의 argmax 네, 이런 식으로 취해주면 됩니다. 자, 같으니까 그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원합 벡터다. 그러면은 정답 레이블의 인덱스로 이제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y의 쉐입. 배치 사이즈는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썸 np 로그의 y 그리고 얘가 np 어레인지의 배치 사이즈만큼 그리고 true y 1, 2, 마이너스 7. 네, 얘를 배치 사이즈 아까 계산한 걸로 나눠줘야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구현할 텐데, 렐루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렐루, 잠시만요. 렐루. 네, 아까 구현한 게 있죠. 아, 구현을 그냥 함수로만 했잖아요. 그죠?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디파인 이닛 셀프 마스크를 일단 정의를 해야죠. 그리고 포워드 백워드 정할 때 이제 포워드부터 얘는 마스크 값을 인풋 데이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마스킹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아웃에 인풋 데이터에 카피해 주고, 그리고 그 아웃에 셀프 마스크, 우리가 정의한 셀프 마스크 값을 0으로 다, 그리고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월드 셀프 디아웃에서 디아웃에 셀프 마스크 0, 그리고 디아웃을 dx다 넣어주고 얘를 리턴 시켜줄게요. 네, 그 다음에 렐루 말고 이제 시그모이드는 셀프 넣어주고 셀프 아웃에 none으로 일단 초기화해주고 forward, backward 지정해줘야죠. forward는 똑같이 받아오고,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인풋 데이터가 좀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을 아웃을 셀프 아웃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리턴. 자, 백워드는 dout. 자, dx에다가 dout 값 저장하는데 여기에 1.0 마이너스 셀프 아웃 해주고, 그리고 셀프 dout. 그 다음에 d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레이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에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 가져오고, 웨이트 값 저장하고 바이어스 값 저장하고, 그다음 인풋 데이터 none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인풋 데이터에 쉐입을 또 같이 좀 유지를 해놔야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 미분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dw db 그 다음에 forward 이렇게 해서 셀프의 input data shape을
따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에다가 리쉐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리쉐입을 데이터의 쉐입 0번째로 리쉐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out mp.product 해서 셀프의 인풋 데이터, 셀프의 w 곱하기 셀프의 바이어스. 네, 이렇게 out을 리턴 시켜주고요. 그 다음 백워드도 만들어 보면 dx를 dot product 해서 우리 dout과 weight 값의 transpose 값이랑 같이 dot product를 해줍니다. 그리고 셀프에 우리 dw 백워드니까 dw에다가 저장을 해줘야죠. input data transpose랑 dout이랑 dot product한 결과. 그리고 바이어스는 sum dout이랑 dout을 합해서 바이어스로 넣어주고, dx의 dx reshape, self input data shape, 이제 입력 데이터의 모양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돼 있던 shape으로 바꾼 다음에 최종 return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건 우리 구현을 했잖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있죠? 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여기서 칸을 맞춰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얘도 실행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드랍아웃 하지 않았나요? 드랍아웃. 네. 드랍아웃으로 구현한 것도 여기다 좀 가져올게요. 드랍 만들어 놨던 거 여기다 넣어놓고 실행.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도 구현한 게 있나요? 네, 없죠. 클래스로 만든 건 없잖아요. 그죠? 클래스로 만들어줘야죠. 이닛. 네, 여기에 로스 값 그리고 y 값또 결과 t 값 forward 해줘야죠. forward로 self input data t 이렇게 받아오면 일단 t는 저장을 하고, 그리고 y 값은 계산을 해줘야죠. 소프트맥스 우리 함수 구현한 걸로 인풋 데이터 넣어준 값을 y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 로스 값을 계산해 주는데,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계산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 백워드 셀프 디아웃에 배치 사이즈, 네, 이렇게 넣어주고, 만약에 셀프 T의 사이즈가 셀프의 Y의 사이즈랑 같다. 그럼 뭐죠? 정답 레이블이 원하드 인코딩 형태일 때 DX는 셀프 Y의 마이너스 T, 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눈 값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DX,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셀프의 Y 값의 복사를 DX에다 일단 해주고, DX에서 MP 어레인지의 배치 사이즈, 그리고 셀프 t 망이 부분을 1을 마이너스 시켜주죠. 그러면은 이제 dx의 값은 dx 배치 사이즈를 dx에서 배치 사이즈를 나눈 값으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하면 소프트맥스가 forward, backward까지 계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사용할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모델을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초기화로 뭐 인풋 사이즈 그리고 히든 사이즈 리스트, 히든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그냥 아웃 사이즈,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값으로 렐루 디폴트로 주고,
decay 람다 값은 0. 그 다음에 dropout을 사용할 경우 유무 체크하기에서 dropout false dropout ration 그리고 use 배치놈 false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 뭐 많으니까 다 넣어줘야겠죠 일단. output size 그리고 hidden size list에 hidden size list를 넣어주고 hidden layer number를 체크를 해줄게요. 랭스로 계산해주면 되죠. 사이즈의 길이가 곧, 네, 레이어의 수겠죠. 그리고 use dropout, dropout의 유무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람다 값, 이 말고 이제 use 배치 놈 그다음에 params 네 그다음에 가중치를 초기화해 주는 걸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호출만 해놓고 뒤에다가 만들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어떤 걸 쓸지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로 주면은 얘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될게 시그모이드 그다음 렐루로 호출하면 렐루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레이어스의 오더드 딕셔너리로 우리가 그 레이어들을 하나씩 넣어봐야겠지 이제. 반복해서 인덱스만큼 range 1 self hidden layer number plus 1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그 hidden layer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로는 layer plus index 이렇게 번호를 매길게요. 그럼 layer에 self params plus index 값 넣어주고 self params bias 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elf 만약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param에 감마 베타를 넣어줘야죠. 감마 베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은 감마 값또 번호를 매기고 여기다가 MP 1로 다 채워서 히든 사이즈 리스트 이게 인덱스 마이너스 1 감마 베타 노멀라이제이션 감마 베타는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배치놈 배치노멀라이제이션을 여기다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감마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베타 네 이렇게 값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스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이름을 넣어주고
액티베이션 레이어. 만약에 드랍아웃이 true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추가를 해줘야죠. 드랍아웃 레이어를 추가할 때 이제 드랍아웃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실행을 해야겠죠. 여기에 드랍아웃 레이시오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값으로. 네, 된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폼은 돌고, 폼은 다 돌면 여기다가 인덱스 하나 추가해주고, hidden layer number 플러스 1만큼을 인덱스로 지정해 준 다음에 거기에 여기다 레이어 추가를 해줍니다. 우리 레이어 클래스 만든 거 있었잖아요. 여기 셀프 params w 그다음에 셀프 params bias 플러스 인덱스 그리고 셀프 라스트 레이어 여기에 소프트맥스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마지막은 그리고 아까 만들려고 했던 init wait 액티베이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 사이즈 리스트 이렇게 해서 셀프 인풋 사이즈 플러스 셀프 히든의 사이즈 리스트 플러스 셀프 아웃풋 사이즈 네 이렇게 리스트로 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1부터 전체 사이즈의 리스트만큼 반복을 합니다. scale none 여기에 만약에 액티베이션으로 값을 줬는데 값을 준 거에 로우 값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대문자로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scale-np sqlt 2.0 all size list 이거를 인덱스에서 마이너스 1만큼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앞에가 1. 네. 자,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 렐루일 때랑 이거 else if로 해야겠다. else if 로어는 똑같죠? 여기에 시그모이드. 이거는 우리 렐루냐 시그모이드냐 선형이냐 비선형이냐에 따라서 우리 그 초기값 지정이 다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시그모이드일 경우에는 그 사비에르 초기값으로 하면 되는데 렐루는 그거 말고 이제 히 초기값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params w에다가 인덱스 붙여주고 여기다가 스케일 곱하기 mp 랜덤 올 사이즈 리스트 이게 이제 인덱스만큼 올 사이즈 리스트 인덱스 네 전후 이렇게 랜덤으로 해주고 스케일 곱해줘서 넣어줍니다. 이게 바이어스 이거는 mp0s all size list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predict 얘는 셀프의 X값 is train 여부 default는 false로 해주고요. key랑
레이어 아이템스. 만약에 드롭아웃이다. 키에 드롭아웃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배치 놈 레이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레이어에 forward 할 때 여기다가 is train으로 넣어줍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레이어에 forward 디폴트는 디폴트로 그냥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배치 놈 dropout 이게 여기에서 발견이 되면 이렇게 is train을 주는 겁니다. 뭐지 이게? 아, 자동 항상. 자, 그 다음에 로스 값 계산을 해줄게요. simple x t 정답 is train 아, false로 줘야겠죠? 얘는 self predict 한 결과 is train 뭐 true false 여부 그대로 주고요. await decay 0으로 주고 인덱스 반복해서 1부터 hidden layer num 플러스 2 w에다가 self params w 네 이렇게 하고 0.5 곱하기 self decay 람다 값 넣어줍니다. 람다 값에다 또 w의 스퀘어를 합한 결과를 곱해줘야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뭐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자, 어디냐면 바로 regularization.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L2로 주는 거죠, 지금. L2로. 네, L2 regularization 적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self last 레이어에 forward y랑 t값 전달을 해주고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wait 결과를 decay, wait decay를 여기다 붙여서 return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accuracy. accuracy도 여기에 accuracy 계산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 y 값에 self predict x is train false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y 값에 mp argmax로 y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의 dimension이 1이 아니다. 그리고 1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t에다가 argmax t 값을 취해줍니다. 그 다음 accuracy mp sum y랑 t랑 같을 경우 에 대해서 sum을 계산을 해주면 그 sum을 float x-shape의 0번째로 네, 나눠줍니다. 그리고 return, accuracy, return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gradient 계산을 해줘야겠죠. gradient는 loss 값 일단 loss 값을 x랑 t랑 isTrain true로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dout을 1로 그 다음 dout을 self last layer에 백워드.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 last layer는 뭐죠? softmax죠. softmax부터 이제 그 리버스 백워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어에 레이어스로 해야죠. 레이어스에 우리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레이어 우리 정의한 거에 그 밸류스만 다 뽑아서 그걸 리스트로 한 다음에 레이어스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레이어스에 레이어스에 리버스를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 백워드니까 그레디언트에 백워드 해줘야 되면 역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접근해서 dout을 레이어에 backward dou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츠 값 저장을 결과 저장을 위해서요. 여기에 인덱스 1부터 셀프 히든 개수만큼 히든 레이어 넘버만큼 플러스 2 해줄게요. 그만큼 그레디언츠의 W에 인덱스에다가 여기다 값을 레이어스에 레이어에다가 인덱스 DW 우리 계산했던 DW 값 그리고 플러스 셀프 디카의 람다 값에 플러스 곱하기죠. 곱하기 셀프 params에 w 플러스 인덱스.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스 각 인덱스의 바이어스마다 셀프 레이어스에서 레이어에 플러스 인덱스 db 그리고 셀프에 유즈 배치 놈 만약에 배치 놈을 사용한다 그럼 그리고 인덱스가 셀프 히든 레이어의 넘버에 플러스 1그 인덱스가 지금 끝에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배치 놈 이제 적용을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 감마 베타 부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셀프의 레이어스의 배치놈에서 인덱스 위치만큼마다 d 감마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베타 배치놈의 베타 값을 넣어주고 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돌면은 반복문 돌면은 얘를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y 모델 클래스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모델 생성이나 학습 같은 걸 해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서 하이퍼 파라메터 이런 것들 레이어 수 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람다 값은 0.1 그리고 모델 1이라고 할게요. 모델 1에 my 모델을 선언을 해줘서 input 사이즈는 우리 28 곱하기 28이니까 784 그리고 히든 사이즈 리스트에 256 100 64 32 이렇게 4개 히든 레이어를 두게 그 다음에 output 사이즈는 당연히 10으로 dk 람다에다가 값에다가 우리 dk 람다 정의한 값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배치놈을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true로 바꿔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고 네, 오류가 있네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야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나오죠? 여기에 파람 여기 파람 쓴 데다 파람으로 돼 있네요. 다시 실행하고 돌려볼게요. 히든 레이어 넘버 응? 왜 없죠? 히든 레이어 넘버
어디냐, 드랍박스에. 아, 어디죠? 히든 레이어 넘버를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게 정답이고, 여기 두개 틀렸네요. 네, 다시 실행할게요. 자, 다시 실행해보고, 됐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의 SGD. 네, SGD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으로 뭐 여러 가지 러닝 레이트이 없네요. SGD의 러닝 레이트. SGD로 한번 가봅시다. SGD. 네, 이 부분에 스펠링이 틀렸네요. 러닝 레이트. 그죠? 다시 실행. 그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옵티마이저를 뭐 SGD 말고 아까 뭐 모멘텀 뭐그 밖에도 아담 뭐 RMS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뭐 선택하셔도 되는데 보통 뭐 SGD 아담 뭐 이렇게 쓰니까 뭐 다른 거 바꿔서 해보셔도 됩니다. 모델 1에 값을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train, loss랑 occurrence랑 그 다음 test, occurrence 이렇게 리스트 3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학습을 시작해야죠. epoch을 이제 돌려 봅시다. epochs, 아이고, opox가 됐네요. 네, 그리고 배치로 나눠줘야 되니까 배치 마스크, 랜덤, 초이스, 트레인 사이즈에 배치 사이즈를 주고 랜덤으로 선택. 그리고 x 배치, 트레인의 배치 마스크. 그리고 y 배치에 y train 배치 마스크.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 그레디언츠 계산을 위해서 모델 1에다가 그레디언츠 호출해 줍니다. 배치만큼 y 배치. 네,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우리 SGD로 만든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해 주고요. 모델 1에 대해서 params를 주고 gradients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oss 값 계산을 해보면 모델 1의 loss 메소드 호출을 해주고 배치에 y 배치 이렇게 넣어주고요. 모델 1의 train loss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train occurrence를 모델 1의 occurrence로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xtrain과 ytrain 넣어주고요.
테스트 어크러시도 모델 1에서 어크러시 X 테스트, Y 테스트.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1에 트레인에 어크러시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해주고, 그리고 모델 1에 테스트에 어크러시 리스트에 또 어펜드 해주고, 테스트 어크러시를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우리가 1000번 돌잖아요 에폭을. 그러니까 1000번 다 돌기엔 좀 힘드니까 다 출력을 하지 말고 50번씩 나눠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50번씩 나눠서 프린트. 여기에 지금 현재 모델 모델 1이죠. 모델 1에 에폭 수를 여기다 넣어주고, 에폭 몇 번째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어커러시 로스부터 트레인 로스, 여기에 소수점 네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트레인 어커러시 값을 이것도 소수점 네 자리까지만 넣어주고, 그 다음 테스트 어커러시 소수점 네 자리까지만 넣어줍니다. 포맷에서 지금 에폭 플러스 1 해줘야죠. 0부터니까 로스, 그 다음에 어커러시 트레인 어커러시 테스트 어커러시.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됐나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우, 오류가 이제 나오네요. 아, 레이어스인데 못 타놨네요. 어디죠? 여기에 레이어스죠. 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 다시 모델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에러가 났는데, 아 이거 쉐입이 인풋 데이터의 점 쉐입이죠. 점 쉐입. 아 안돼, 여기만 실행해야죠. 네, 실행했고 다시 모델을 실행해서 돌려볼게요. 또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어디 봅시다. 크로스 엔트로피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이 부분에 어떻게 잘못됐냐. 마이너스 np sum np에 range 배치 사이즈 사이즈 줄 때는 인덱스 에러인데 어디 봅시다. 하이퍼 파라메터에서 트레인 사이즈 배치 사이즈 256. 됐고 여기서 돌렸는데 아무래도 그레디언트 실행해서 여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여기를 안 닫아줬네요. 네, 이 부분이 오류였네. 한번 다시 실행해서 하고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아직도 크로스 엔트로피 가는 걸 봐야죠. 그럼 여기에서 다 펼쳐서 봐야겠다. 로스 값 구할 때 로스 값 모델에서 포드 할 때, 여기 소프트맥스 여기서 소프트맥스 콜할 때. 소프트맥스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버그가 안 보이네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수정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레이어 소프트맥스 마이 모델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아직도 에러가 나네요. 똑같은 에러. 잘 발견이 안 되니까 한번 그대로 역추적을 해 볼게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에서 로스. 로스를 하려면 프리딕트. 여기 리턴이 포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와, 이거 발견하기 어려운데. 지금 포문 안에 리턴이 들어가 있죠? 이러니까 지금 이 개수만큼 X를 만들어서 줬을 거 아니야? 이걸 다시 실행할게요. 네, 실행을 해보면, 다른 에러네요. 배치놈 1? 1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1인데, 원래?
에러. 모델에 가서 배치노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간 건데, 아 파라메터로 넣어주고, 얘는 파라메터가 아니죠. 얘는 레이어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다시 실행해주고, 인풋 데이터 오류가 있네요. 인풋 데이터. 네, 다시 실행을 해주고, 배치죠. 모델 다시 해주고, 네, 실행. 됐네요. 아, 오래 걸렸네요. 네, 지금 이제 그 학습을 에폭, 첫 번째 에폭을 수행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에폭, 그 다음에 51번째. 이거 되는 중에 우리 이거를 1000번 돌려야 되니까 시각화로 나타낼 수 있게 미리 코드를 한번 짜고 있을게요. 어커러시를 먼저 해볼 테니까, xOrange length model1의 train accuracy list, 그 다음에 plot 해주고요. x의 model1의 train의 accuracy list, 여기에 블루로 레이블은 트레인, 마커 사이즈는 두껍게 할까요? 3. 그 다음에 또 모델에 이래 테스트 어커러시가 있죠. 테스트 어커러시를 빨간색으로, 테스트. 네, 이렇게 해주고, xlabel, epochs, ylabel의 across. 그러면은 epoch이 증가할 때마다 across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0부터 1까지 y 축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범례 출력하고 쇼 해주면 되죠. 아직 실행하지 말고요. 아직 실행하면 안 되죠. 아직 300번 돌았네요. 350번. 그런데 로스가 떨어지는데 어크러시의 반응이 없죠. 로스는 떨어지는데 어커러시, 트레인 어커러시 계산, 테스트 어커러시, 테스트 어커러시랑 트레인 어커러시 이쪽 계산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커러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어커러시 코드를 워드 로스는 떨어지는데
이거는 forward로 계산하는 중에 실제 계산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레이어에서 레이어에 forward 닷으로 아 여기 인풋이랑 웨이트랑 다 프로덕트 했는데 곱하기를 했네요. 바이어스를 곱하기 하니까 안 되죠. 플러스 해야죠, 그죠? 아, 이거를 깔끔히 하려면 다시 로드부터 해볼게요. 하도 오타가 많아서 깔끔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고. 네, 레이어 고친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드랍아웃 소프트맥스 여기 이제 다시 잘 실행을 해야죠. 여기서 레이어를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델 이제 생성하고 옵티마이저 리스트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잘 되겠죠? 어크러시. 네. 50단이니까 50까지, 51이 나와야죠. 아, 네. 이제 학습이 되죠? 어크러시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바이어스 부분을 더하기 바이어스가 아니라 곱하기라니까 네, 학습이 당연히 잘안 되겠죠? 네, 일단은, 네. 이거 하다 말았죠? 시각화 여기 한 부분은 일단 짜놓고, 그 다음에 우리 로스 떨어지는 거는 아직 구현 안 했잖아요? 로스도 이걸 좀 복사해서 붙여놔서, 여기에다가 로스, 네, 로스 모델에 이래 로스 리스트 트레인 로스 리스트 그리고 로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얘를 지우고 로스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로스는 몇 부터 시작할지 모르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로스로 바꿔줘야죠. 그렇지. 네 이렇게 준비해놓고 네 학습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지금 250까지 했네요. 네 오래 걸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볼게요. 네, 지금 다 돌아서 최종 결과 보니까 트레인 어크러시는 9.7, 아니 97, 97까지 갔고 로스는 7까지 떨어지고 테스트 어크러시는 91까지 갔네요. 한번 시각화로 나타내 볼게요. 에러가 있었네요. 시간에 B5 네 나타났죠. 보니까 이렇게 쭉 트레인 테스트 둘다 어크러시가 1에 가깝게 근접해 가는 걸알수 있고 로스는 네 이런 식으로 초반에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로스가 떨어지네요. 물론 더 해서도 낮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90 이상 97까지 막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한 그 학습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학습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해서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서 뭐 우리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사를 좀 해볼까요? 복사하기엔 너무 위에 있네요. 그냥
그냥 한번 쳐볼게요. 똑같이 랜덤 시드 주고 엠리스트 가져오고 케라스에서 데이터셋 엠리스트 그리고 엑스트레인 Y-train, X-test, Y-test. 똑같이 10개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개수를, 만 개만. 슬라이싱해서 만 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뭐, 만 개만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y train. 어, y test.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flatten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복사를 그냥 해볼게요. 너무 위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어차피 복사를 해봐서 플랫은 하는 거 됐고 플랫은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엑스트레인 쉐입 그 다음에 y-train shape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출력.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터는 우리 학습률 좀 바꾸고 배치를 1000, 아니 100 드랍아웃 주고 해보도록 할게요. f폭은 1000. 러닝 레이스를 좀더 세밀하게 하고 배치 사이즈를 100. 트레인 사이즈를 x트레인에 쉐입을 주고 그 다음에 이터 per f폭 값을 이제 트레인 사이즈에 배치 사이즈로 나눠줘야죠. 네, 이렇게 하이퍼 파라메터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0.15 드랍아웃 0.5 0.15 0.5 그 다음에 100 100 100 100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람다 값을 2로 할게요. 0.15 모델 2 마이 모델 이게 인풋 사이즈 7 8 4 그리고 히든 사이즈 리스트 100 100 100 100 이렇게 넣어주고 디케이 람다 값을 람다 언더바 2로 해놨죠. 그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는 당연히 10이고 고정.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이 드랍아웃 true를 바꿔주고 드랍아웃을 레이시오를 정해줘야 되는데 0.5로. 그 다음에 use patch norm true.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 옵티마이저도 여기서 선언을 해서 옵티마이저를 아까 SGD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 아담으로 아담 러닝 레이트 값을 줘야죠. 지정한 대로. 그다음 모델 2 트레인 로스 리스트 이제 우리 담을 시각화를 위해서 담을
train across list 모델 2의 트레인, 아, 테스트죠. across list.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 복사할까요? 이거 복사해서 모델 2로만 바꿔줄게요. 여기에서 나머지는 지정한 대로 하면 되고, 이 부분 모델 2로 바꿔줄게요. 됐죠?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75에서 시작하네요. 이거 하는 동안 우리 그 시각화도 복사를 좀 해서 갖다 놓을게요. 시각화 코드도 복사를 좀 해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학습 잘 되고 있네요. 네, 여기다 갖다 두고, 근데 변수명 바꿔줘야죠. 2로. 2로만 바꿔주면 되고, 여기도 2로. 네. 아직 실행하지 않고, 이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이거 기다리는 동안, 우리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모델 생성. 여기,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복사해야죠. 일단 이 부분 복사해와서 여기다 넣고, 조건에 뭐 나머지 이거는 뭐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고, 이 부분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바뀌겠죠. 보면은 epoch 1000, adam 2만개. 아, 여기가 좀 달라지네요. 데이터를 2만개 쓴다고 하니까 여기 이 부분 2로 바꿔줘야겠죠. 네, 2만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3인데 4개인데 4개로 학습률, 학습률을 이렇게 0.1? 0.1이면 0.1 0.1이면 잘 안될 수도 있는데 0.01로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2만개 했고, 그 다음에 복사한거에서 i-2로 배치를 100, 드랍아웃 이건 좀 이따 하면 되고. 네, 됐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볼게요. 이 부분 복사를 해서 모델 3으로 맞춰줘야겠죠. 모델 3은 regularization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0으로, 이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 어쨌든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 다 3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아담 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아까 500 복사해볼게요. 그냥 네, 이 기준으로 히든 레이어 구성을 하고 드랍아웃 쓰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썼죠.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여기 3으로 바꿔줬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없애버리면 안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드랍아웃은 쓰는 걸로 했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에 와서 거의 다 돌고 있네요.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3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3으로 다 바꿔주고, 이거는 이대로 좀 이따가 저거 끝나면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시각화도 복사해 놓을게요, 미리. 이 부분. 여기도 시각화 복사를 해놓고, 3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3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세 가지 따로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따로 했는데, 자, 비교를 위해서 우리 시각화하는 거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좀 복사해 볼게요. 어디 보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더. 필요 없죠. 다 트레인만 비교를 해보고, 트레인 업컷이 차이만 1, 아이고, 1, 2, 3 비교를 해볼게요. 아,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데, 뭐, 블루, 레드, 그다음 뭐 할까요? 그린? 그린인데, 땡땡으로 해볼게요. 그냥 그린을 동그라미라고, 레드를 땡땡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돌았네요. 아, 근데 보면은 89까지밖에 못 갔죠. 그죠? 이게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얘 보니까 좀더 돌아야겠죠? 네. 지금 89까지 갔는데 좀더 돌아야 될것 같은데 덜 도는 것 같아요. 로스는 이렇게 떨어졌고, 로스는 금방 떨어졌네요. 단지 어크러시가 잘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만든 모델 3에 대해서도 한번 그대로 만든 대로 코드를 돌려볼게요. 네, 실제 시작. 네, 이거 도는 동안. 네, 잘 도는지. 도는 동안 아까 그거, 결과 2번 보면, 얘는 지금 휴리스틱하게 보면은 조금 더 학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네. 여기서 이제 한번 꺾였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했냐면,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100, 100, 100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습률 줬고, 드랍아웃 줬고, 규제화 줬고, 배치 전개화. 줄 거는 어느 정도 다 줬는데,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1번보다는 안 좋게 나왔어요. 모델 1번보다. 오히려 모델 1은 좋게 나왔죠. 모델 1이잖아요, 여기. 모델 1은 이렇게 줬었는데, 아, 이게 모델 1이었군요. 모델 2가, 이렇게. 모델 2에서 3을 줬잖아요. 3. 좀 못하네요. 이제 i-3을 주니까 사실은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은 거죠. 네, 작아서 오히려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배치 사이즈도 작게 했고, 드랍아웃을 반이나 했잖아요. 그죠? 드랍아웃을 반이나 했기 때문에 조금 학습이 더뎠을 수도 있고요. 규제화도 0.15 이렇게 줬고, 그래서 모델 1번보다는 좀더 느리게 올라가는 걸 보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모델 1보다는 좀 느리게 학습이 되는 것 같고,
뭐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성능이 좋았었겠죠. 그 에폭을 그러니까 늘려주거나 혹은 좀더 빠르게 할수 있게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고쳐주는 게 필요하죠. 자, 모델 3을 한번 기다려 보는데, 로스는 떨어지는데, 이거 어크러시가 왜 이럴까요? 설정을 이렇게 해줬죠. 이것도 한번.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이거 중단하고 지금 보니까 배치가 100인데 100. 그러면은 500도 너무 크고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256, 100, 100. 256, 100, 100. 네, 이렇게 해서 뭐 개수는 2만 개 그대로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3으로 다 했죠. 이렇게 보면 1번이 제일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결과는. 1번은 적절한 걸다 썼잖아요. 그죠? 이것도 학습이. 로스는 떨어지는데. 하고. 학습이 잘안 되네요. 아무래도 드랍아웃을 빼고 노멀 배치 노멀만 한번 해볼게요. 50%나 계속 포기하니까. 여기 배치. 이렇게 넣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어이구, 바로 93이 한 번에 가네요. 93까지 바로.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죠? 에폭 50번 만에 90을 넘겼네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다 돌았는데 아까보다 성능이 좋게 98%까지 잡아서 94% 테스트도 한번 시각화 한번 돌려 볼게요. 초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죠? 네, 로스도 쭉 떨궈지고요.
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데이터를 2만 개 썼잖아요. 그죠? 만 개만 쓴 것보다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모델 1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델 2, 2는 좀안 좋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델 3, 모델 3은 쫙 초반부터 쫙 학습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모델, 뭐,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더,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더 조절하든, 뭐, 다양한 또 기술들을 사용해서 좀더 성능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